딱 얼핏 보셔도 네. 뭔가 YB 라인 느낌이 나잖아요. 영하네요. 네. 네. 젊은 시청자분들이라면 더 친근하게 느끼실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일단은 그 금융 서비스인 토스를 창업하신 분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제가 지금 토스가 사실 저한테는 9번째 사업 아이템이고 진짜요? 네. 앞에 8번 망했거든요. 8번을 완전 망했어요?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성공할 뻔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쫄딱 망했어요? 네, 완전히 망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게 아무도 안 써서 망한 걸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. 피해도 많이 없겠네요. 네. 그 원래 저는 치과의사였고 예? 치과의사로서 프랙티스를 하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여서 되게 커리어도 되게 크게 변했고 그 실패도 워낙 많이 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실패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좀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와. 하지 않을까. 이 대표님은 유니콘 기업의 신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. 유니콘 기업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 유니콘 기업은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.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만큼 흔하지 않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상장하기 전에 1조가 넘었기 때문에 상장한 후에는 여기서 5배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투자 시장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이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15개밖에 없지 않나요? 네,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너무 젊으신 나이에 성공하신 게 아닌가? 혹시 안 젊어요. 안 젊어요? 네. 82년생입니다. 젊잖아요. 젊으면 혹시 뭐가 되는 거죠? 아, 죄송해요. 울컥했네. 그건 뭐 죄송합니다. 어르신이라 불러 주세요. 진짜 젊은 피가 웃고 계세요. 아마 이 중에서 연기스트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. 박희은 파트너님은 현재 VC, 벤처 캐피탈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VC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좀. 말씀하신 것처럼 VC는 벤처 캐피탈의 약자이고요.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내가 이제 창업을 해야지라고 시작했던 시점이 있으셨을 거고 굉장히 회사가 작았을 때 자금 그리고 뭐 물적, 심적인 지원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 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저희가 하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 투자를 하셨던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? 토스, 베스핀 다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투자를 했고요. 네. 아실만한 회사로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당근마켓, 직방 같은 회사들도 저희가 작을 때 투자했습니다. 다 잘 되기 전에? 지금과 같이 잘 되기 전에요, 네. 와, 그 해안이 있었던 거네. 저희는 알토스 없었으면 아마 시작도 못 했을 거예요. 아, 정말? 네. 저희 첫 투자자거든요. 첫 투자자가 박희은. 네.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. 이나리 대표님은 평소 스타트업계의 데모라고 불리신다고 들었는데요.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신대요. 어떤 플랫폼이죠, 정확히? 아, 예. 대한민국에 그 한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일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요. 그런 여성들을 온라인에서 서로 연결해서 커리어와 관련된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또 문제도 함께 풀고 공부도 함께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